Merhaba arkadaşlar, Q Story'ye hoş geldiniz. Size posta sorduğum soruyla ilgili Kore ile Türkiye arasındaki o sizin de sormak istediğiniz soruları bugün bir Koreli arkadaşıma sormaya karar verdim. Ama bu bölümde daha çok böyle pozitif düşüncelerin hakim olacağı bir sorulardan yola çıkarak daha böyle eğlenceli olmasını düşündüğüm için o sorulardan başlayacağım. Bir sonraki bölümde daha böyle ciddi sorulara, o sizin de sormak istediğiniz Kore Savaşı olsun, Türkiye-Kore ilişkilerini soracağım bir video olacak. O zaman bu serinin ilk partiyle ilgili hemen arkadaşımızı tam şuraya davet edeceğim. Merhaba. Merhaba. İlten, 자기소개 한번. 저는 한국 남자고 27살 송영현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할 질문들은 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처음에는 터키라면은 터키에 대한 알아보고 싶은 거 아니면 배우고 싶은? 근데 진짜 예전에 내가 외국에 관심이 없을 때 터키 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제 영어를 배우니까 터키 중에 그 먹는 터키 있지. 그리고 터키 하면 그 약간 클래식 뮤직 중에 터키 행진곡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먼저 생각나. 그러고 이제 조금씩 외국에 관심이나 뭔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터키는 뭐 무슬림에 대한 나라, 종교가 무슬림이다. 그럼 잘 몰라서 궁금하지? 약간 히잡을 쓰는 이유. 그리고 약간 뭐 무슬림은 어떤 종교인가? 뭐 그런 거 나는 좀 궁금했어. 특별하게 뭐 터키가 뭐가 유명하고 막 이런 거는 잘 몰랐는데 그거 하나 안다. 그 에드벌룬인가? 어느 지역에 큰 풍선 타고 올라가는 거. 그 열기 열기구. 그거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 그거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이 질문도 우리가 한국어를 뭐 이제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한국어 하는 사람을 들었을 때가 귀여운 단어, 이렇게 귀여운 언어라고 이렇게 느끼는데 한국인들이 터키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냐? 약간 내 생각이야 그냥.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한국어는 조금 이렇게 억양이 높낮이가 많이 없어. 이렇게 조금 지금도 나도 그렇지만 약간 이렇게 단조롭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약간 터키어는 조금 스페인어랑 느낌 비슷하게 조금 뭔가 세게 느껴져. 내가 자기한테도 오해할 때 있지만 약간 화난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있지. 좀 뭔가 강하고 쎄 보이다? 뭔가 가끔은 화난 것 같이 느껴진다? 이 질문은 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물어볼게요. 한국인 학생들이 교육하는 방식이 어떻게 마음에 드냐, 뭐 교육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교육이라는 게 당연히 터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을 그럼 근데 본인이 터키에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 않을까? 모르지. 그냥 그 영화 그때 뭔가 그거처럼 그거는 사실 엄청 시골에 가서 어떤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그거는 그 선생님 개인의 성향인 것 같고 모르. 내가 일단 터키 교육에 대한 뭐 짧게 말하면은 너무 암기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도 대학교까지 이제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책에서만 배웠던 것 같아. 한국 교육이랑 비교하면은 큰 차이가 있지. 아니야, 비슷한 것 같아.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도, 아니야, 요즘도 좀 그럴 건데, 많이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 나라나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이. 근데 뭐 내가 볼때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똑같이 우리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지. 그냥 암기 위주. 사실 시험이 그렇잖아. 뭔가, 그냥 점수 잘 받기 위한 맞아. 그런 거다 보니까, 뭐 외우는 게 중요하고. 나도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막 엄청 깊게 이해하고 한다기보단 그냥
외워서 그냥 아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답을 쓰고 그랬지. 비슷한 것 같아 한국이랑. 이 질문은 한국에서 히잡 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좋아하냐?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 같아. 예를 들어서 터키 무슬림이고 히잡 그리고 이렇게 뭔가 옷을 다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옷을 많이 입잖아. 근데 그러니까 보통 다 그렇게 입는다고 생각해. 만약에 다 그렇게 입어. 근데 갑자기 그 나라에 막 이렇게 옷 파인 거 입고 야하게 입고 막 바지 엄청 짧은 거 입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돌아다닐 때 터키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그 똑같겠지, 반대로야. 그치? 한국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입고 종교가 뭐 엄청 많은 종교를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히잡 쓰고 무슬림, 이슬람 쪽에 대한 종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땐 새로운 생소한 느낌?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게 가리고 다닌 거 봤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의 그런 느낌 스타일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은 좀 적대적인 느낌? 반대되는 느낌,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치. 그런 사람의 생각 관점 차이인 것 같아. 문화 차이. 그런 건. 그럼, 좀더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어떻게 생각인지. 이것도 나도 뭐내 채널이나 어디서 많이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위에 북한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의 섬 같은 나라야.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교류도 없고 있어도 중국이나 일본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아시아 사람들이다 보니까 약간 서구적으로 유럽, 미국, 뭐 그런 중동, 이게 아랍권 사람들의 그런 느낌을 봤을 때 되게 반대되는 느낌을 받지. 그치. 근데 뭐 미국이나 서양 이게 백인들을 조금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뭐 약간 아이디얼적인 아이돌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뭐6.25 때나 뭐 그런 전쟁 때 우리를 많이 도와줬고 우리 이제 우리가 못 사는 나라일 때잘 살고 그런 사람들의 그냥 이미지로 우리가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자리 잡은 거야. 근데 만약에 뭐 아랍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면, 그리고 만약에 백인보다는 동양인들이 힘이 셌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좋게 생각했겠지. 터키라고 하면은 터키가 유럽 나라이냐, 중동인가, 아시아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나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터키는 바로 유럽 옆에 있으니까, 유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이렇게 느낌이나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 아랍권 쪽에 사람 닮은 사람도 많아. 근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또 궁금해서 찾아보면 또 아시아에 속해 있다고 한단 말이야. 사실 지도적으로 위치적으로 되게 애매한 위치긴 해. 그 좋은 위치. 그러니까 좋은 위치야. 근데 그러니까 교류하고 그치 이렇게 그치.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좋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되게 힘들었겠지. 그치 아직까지도 둘러싸여 맞아. 있으면 여기저기서 간섭을 많이 해. 맞아. 아직도 그래. 그런 위치에서 좋으면서도 애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뭐 유럽 아니야? 아니면 뭐 아랍 아니야? 아시아 아니야? 뭐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그치. 지금 방금 했던 질문의 답을 터키인들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터키라고 하면은 유라시아라고 해요. 유럽이랑 아시아 맞지, 맞아, 맞아. 섞은. 유라시아로 알고 있고. 그래도 굳이 따지면 약간 느낌적인 모습이나 그런 아우라나 아니면 종교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좀 아랍 쪽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해. 이거는 다음 별로 안 파트에서. 좋아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아니. 다음 파트에서 이쪽은 더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 같고, 나를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뭐 아랍이냐, 뭐 아시아 있냐, 유럽이냐. 근데 만약에 자기가 한국적인 그런 문화나 스타일을 안 했던 여자라면은 뭔가 이제 그냥 딱 봤을 때 터키 사람 같다는 느낌이 가졌을 것 같아. 어떻게? 터키 사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우선 이렇게 뭐 눈썹도 이렇게 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썹도 되게 길면서
뭔가 이게 느낌을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차이가 있지. 유럽 사람들이랑 어, 또 맞아. 너무 이제 차이. 아랍 사람 같, 완전 아랍 사람 같지도 않고, 유럽 사람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맞아. 중간에 그냥 그런 느낌이 맞아, 있어. 맞아.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한국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 질문도 조금 역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나폴레옹? 그리고, 나폴레옹? 어. 아니면은 뭐, 아타투르크. 몰라. 아타투르크는 아타투르크도 몰라. 몰라? 나폴레옹은 알아. 그치, 그건 알겠지. 아타투르크는 모른다고. 왜? 아타투르크는 이거 내가 문신 있는 처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야? 아타투르크 그냥 스토리를 조금 알지. 내가 조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나 저번에 터키 그 지진 관련된 영상 만들면서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랑 뭐그 사람들을 그 사람은 좀 생각이나 사상이 첫 번째 그 대통령과에 많이 반대된다라는 걸 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교가 좀 중립적으로 첫 번째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여기 문신한 사람 그 사람은 약간 너무 종교적 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 그치. 그렇게 알아봤었던 것 맞아. 같아. 아타투르크의 이제 생각은 종교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거고, 그 정부라는 게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완전 분리하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가 그 투표 하잖아, 일렉션 하잖아. 그거는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여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했어?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생각해봐. 유럽도 있고 그러는데도 아타투르크가 이제 여성을 그렇게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멋있는 사람이네. 진짜로. 그래서 여자로서 아타투르크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터키에서 제일 많이 보고 싶은 곳이랑 제일 많이 먹고 싶은 음식 뭔지. 이거는 진짜 터키를 아예, 그니까 뭐, 대부분 한국 사람은 터키를 들어봤을 거거든? 근데 뭐, 특별히 관심도 없고, 다른 나라 문화를 안 배우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는 모를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나도 막 이렇게, 외국, 이런 데좀 많이 듣고, 알아보고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열기구도 나는 그쪽 동네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터키 친구, 그 사람이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그 남부 쪽, 아, 안탈리아. 안탈리아 쪽도 거기도 되게 뭐 바다 앞에 이쁘다고 들어서 그런 데가 이제 좀 느낌도 건축물도 약간 터키 건축물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도 좋고 그리고 당연히 뭐 수도 같은 뭐 앙카라나 이스탄불 같은데 또 가보고 싶지. 팝은? 밥은 솔직히 내가 아는 건 케밥 말고 잘 모르겠는데 맞아. 한국 케밥이랑 분명히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음식 만들 때좀 한국 스타일로 바꿔. 그래서 한국 케밥하고 진짜 터키에서 먹는 케밥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더 비교해 보고 싶지. 그 터키 사람 만나본 적이 있냐고. 터키 사람? 터키 사람 여기도 있고 예전에 이제 자기한테도 말했지만 그 자기가 한국 어학당에서 만난 그 언니의 동생인 그 친구도 만나서 한국어 되게 잘하는 터키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그때 히잡 쓰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봤고 그리고 만난 건한 두세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연락은 이제 외국 연락 막할때 연락해본 사람들은 좀 있었지. 근데 뭐 결국 이게 아무래도 만나지 못하다 보면 멀어지니까 연락 끊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것도 한 3명 만나본 것 같아. 3명 자기까지 3명. 터키 노래 들어본 적이 있냐고 해서, 그리고 아는 터키 이제 가수 있냐? 글쎄 터키
노래 듣때 들어봤나? 사실 들어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면 좀 들어볼 기회가 없긴 하지. 보통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자기 나라 노래, 케이팝 많이 듣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거는 당연히 그 팝송 빌보드 쪽에 있는 미국 노래, 그렇기 노래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나도 없고 일반적으로 없을 것 같아. 가수도 당연히 모르고. 한국에서 터키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 근데 전쟁 외에, 이제 전쟁 외에 터키인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인식인지, 그리고, 히잡 쓰거나 뮬슬림 사람 봤을 때 한국인들 어떻게 생각하냐. 터키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근데 사실 히잡 안 쓰는 사람도 많으니까, 특히 남자는 그런 거안 쓰잖아. 그래서 우선 모르지만, 근데 좀 터키 남자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카리스마 있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인상이 좀 강해 보이고 좀더 남자다운 느낌? 근데 내가 예전에 그런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가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중동이나 터키 그냥 여자 하면 이쁘다라고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외에는 솔직히 잘 모르고 관심도 많이 없는데, 터키 여자들 이쁘다 생각하고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남자들은 조금 카리스마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터키 사람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그냥 터키 사람을 특별히 뭐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 나쁜 이미지도 특별히 없고. 좋은 이미지라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좋은 이미지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냥 형제 국가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지. Evet arkadaşlar, bugünkü video biraz daha böyle olumlu düşüneceğiniz sorular üzerinden oluşturulduğunu söylemiştim. Bir sonraki bölümde görüşmek üzere. Beğendiyseniz videoyu likelamayı, kanala abone olup bildirimleri açmayı unutmayınız. Hala soru sormak istediğiniz sorular varsa bu videonun altına da yorum yazarak bana ulaştırabilirsiniz. Bir sonraki videoda sorularınızı soruyor olacağım. O zaman görüşmek üzere. Kendinize çok iyi bakın. Hoşça kalın. Hadi, hadi, hadi. Görüşürüz. Görüşürüz.